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과반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축하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참 찜찜해요. 지금 댓글도 지금 답답함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투표 결과가 민주당 내에서 무효 기권 찬성으로 이탈한 표가 약 30표가 넘는 것 같아요. 네. 40표 내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 충격을 좀 받은 상태고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계속 커진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결과를 일단. 겨울에도 수박이 이렇게 잘 팔리나 봐요. 민주당 특산입니다. 특산. 아, 네, 특산물. 민주당용 수박. 아, 이 수박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건 아는데 그건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네. 자기 당대표가 부당한 네. 공격을 당해서 그걸 방어해야 되는 시점에 배신을 때리고 등에 칼 꽂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수박들이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같이 품고 가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에 스스로 드러낸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은 신나가지고 민주당 분해. 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뭐 리더십이 부족하니 뭐니 하면서. 그런데 네. 그 수박들이 반란 일으킨 게 리더십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식 리더십이라면 이제 제압을 했어야 된다. 미리 때려잡아서 뭐 이런 거겠지만 오히려 이제 수박들이 그동안 계속 음지에서 방해를 하다가 이번에 이 표결을 기회로 양지로 올라와서 저항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민주당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뭐 네. 잘 됐다고도 생각되고요. 네. 수박 퇴치 운동 국민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 명단 이렇게 사진 네. 올라왔던데 그 명단 맞아요? 아, 국민들이 그걸 추적하는 것 같아요. 공개된 게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렇구나. 계속 찾아내고 있는 거죠. 예전 발언들 보면서 얘는 반대했겠다. 요표 뭐 정도가 됐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어요. 네.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에 그러니까 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결정이었는데도 여기에서까지도 네. 수복을 못 벗어난 것은 확실하게 처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 이분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자기 사익을 위해서 과감한 표를 던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이분들 속마음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동참할 것이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게 용기 내서 날아가고 이재명 구속되고 대표가 그걸 되면 당을 우리가 장악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헛된 꿈을 꿨을 수 있어요. 아. 어, 예, 뭐 잘 됐죠. 그런데 이제 부결돼가지고. 네, 다행인데 너무 표차가 황당하게 나가지고 한 표차였죠. 그리고 무효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충격받은 분들이 살생부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선 반드시 시켜야 될 네. 수박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저기 댓글에 있는데요. 진진님이 문자 보내면 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부결했다고. 아, 지금 보내기 보니까 아니거든. 아, 지금 또 발 빼고 있는 거네요. 네. 아, 진짜 국민들 좀 속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저도 결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없냐.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허탈하고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거긴 한데 다음 공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다음 공격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의 전망,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말이죠. 네. 이 수박들이 대선 전에서부터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해서 사실 대통령 선거전에서의 패배에 상당한 악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떨어뜨리는데 네. 이재명 대표 아슬아슬한 표차로 지게 하는데 그러고도 이제 뭐 반성을 못하고 계속 자기들이 당권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설쳐왔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치닫다 보면 분단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걸 언급했었고 수박 쪽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나갈 가능성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뭐 당을 따로 만들든 어 제발 뭐 제3지대에서 뭐 또 뭐 저쪽에 국힘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든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죠. 저는 그 의석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대선 전에서도 그렇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그렇고 자기 정치를 못해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 수박들의 발목 잡혀가지고 네. 이제는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그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알고 계실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대로 마이웨이를 좀 해야 된다. 내 길을 가야 된다. 쳐내면서 쳐낼 거. 그래서 나갈 놈은 나가라. 뭐 이런 자세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수박과는 손잡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걸 분명히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양희선 목사님은 그렇게 페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이재명과 그 수박들이 딜을 걸지 않았겠냐. 뭐 공천권 포기하라고. 근데 그 딜을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지금 이게 이탈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합의를 안 한 거죠. 뭐 그렇게 보니까 희망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강단 있게 반개혁 세력과 손잡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싶다. 그런 거는 좋겠다. 네. 이런 마음입니다. 네, 강하게 나가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반발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사람들의 반발인 몰라도 검증이 됐잖아요. 네. 수박들이라는 게 그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고 자기 길을 못 가면 곤란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품고 가려고 하는 거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그렇죠. 네, 민주당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겠네요. 네.